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각자 핸드폰 소개를 해볼 겁니다. 예! 저부터 한번 저의 핸드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폰 11을 구매하였고요. 구매한 이유는 일단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싶어서 네, 저는 사진을 아주 많이 찍으려고 128기가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벌써 저장 공간이 없다네요. 핸드폰이. 일단 잠그하면은 이렇게 강아지가 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비유하면 해줄고요. 카메라 어플은 저는 비유기를 제일 많이 써요. 일단 다 다운로드 받았어요. 메이트랑 뭐 소다랑 율라이트. 그러니까 용량이 없지. 쿠키랑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약간 꿀팁인데 셀카 자주 찍으시는 분들 일단 다 찍어보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거. 제일 잘 맞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비유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여기 놨습니다. 틱톡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어플 중 하나입니다.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깨알한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해드릴게요. 아이폰은 너무 눈을 많이 푸는 거 아니야? 아니, 눈을 크게 안 뜨면 얘가 인식을 못해. 인식했지. 이게 제가 쌍꺼풀 살짝 없어질 때가 있는데 쌍꺼풀 없어져도 얘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쌍꺼풀 없어지면 눈을 이렇게 떠야 돼. 눈을 이렇게 떠야 돼. 얘가 외모지상주의가 있구나, 아이폰도. 이래서 조금이 나빠서 세워 올렸습니다. 이 휴대폰의 이름은 삼성의 S20 울트라고요. 울트라. 아니, 제가 이 휴대폰을 산 이유가 저도 똑같이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려고 산 거고요. 화면이 넓으니까는 영상 같은 거 보아도 좋을 것 같아서 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삼성이 아이폰은 뭔가 좀 예쁘고 사진 잘 나오고 찍는다면은 삼성도 예쁘긴 하지만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싱글 테이크는 뭐예요? 싱글 테이크는 아무리 흔들어도 동영상을 나도 해볼래. 아니. 왜 이래? 원래 이렇게 흔들면 안 되고 뛰어갈 때 이게 흔들려. 뛰는 것처럼 해봐 그럼. 걔도 달려도. 아니, 누가 이렇게 달려? 어디서? 한 번 더 리얼하게. 이만큼밖에 안 흔들려요. 우와, 대박.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기능, 100배 줌. 여기서 달도 찍을 수 있어요, 달. 와. 야, 저기 있는 집. 아, 여기 유치원이었어? 줌 안 했을 땐 이렇게. 있지, 밝게. 그 다음에. 몇 배? 유치원까지 보여요, 저기. 팝업 화면으로 하면은 다른 거를 하면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 어떻게 한 거야? 잠깐만, 나 우리 엄마한테 알려줄게. 빨리 알려줘. 이 버튼을 누르고 팝업 화면으로 보기 하면은 오! 되지. 되지. 언니가 되면 우리 엄마도 되는 거잖아. 아, 이거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거 한 개로. 제가 자주 쓰는 어플은요. 네, 카카오톡. 그리고 이거 갤럭시 웨이블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갤럭시 웨이블에 들어가서 이걸 연결을 시키면은 야, 이상한 무서운 소리 들어도 막. 죽는 소리 듣기 기능을 키면은 우와. 이게 소리 밖에 있는 소리를 잘 들리게 해주세요. 아주 안녕하세요. 작게 말해봐, 아주 작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들려. ASMR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해. 신기하다, 나도 신기한데 이거. 네, 우선은 저의 폰 기종은 와. 삼성 S10 기종이고요. 아, 화이트 색상으로 샀습니다. 화이트라고 이게? 하늘 색깔 아니야? 갤럭시 아니야? 화이트 색상인데 아빠가 골라주셨고 저는 펭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펭수 배경화면 해놨고요. 전 지문 인식을 하고 저도 지문 인식이랑 이거 여기에 지문 인식 아시죠? 완전 편해요, 아시죠? 이거. 딱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파일을 색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밑에 파일명 이름이 방탄소년단 멤버들 이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플이 있어서 뭔데? 좀 갖고 와봤어요. The Day Before이라는 어플인데요. D-Day 그런 거를 쉽게 알려주는 어플이에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한 지 309일이 됐네요. 제가 태어난 지 4,667일이 됐고 제가 노라조클럽에 합류한 지
197일이 됐습니다. 곧 있으면 200일이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200. 오, 엄청 오래됐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 어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연애할 때 많이 쓰겠다. 아 진짜. 아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네 아무튼 뭐 이 어플 있고요. 1위는 누가 뭐라 해도 카톡입니다. 아 맞아. 카톡이 좋지. 그 제가 아까 권령이 폰 소개할 때 보면서 되게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좋은 폰을 샀는데 내가 이런 기능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 그게 단점이에요. 기능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삼성은 다른 것도 있지만 기능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기능 공부 좀 하고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은 3가 있다면 저희 삼성에는 빅스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빅스비라는 친구는 사실 좀 되게 거슬려요. 되게 하이 빅스비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얘가 막 알아서 막 주워서 갑자기 되게 이상해요. 빅스비 안녕. 안녕. 반가워요. 좋은 저녁이 뭐지 왜 이게? 야 친구한테도 쓸데없지 마. 얘가 장점이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이나 단점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아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지금? 드디어 대망의 제일 와. 올드폰. 일단은 와, 제가 생크폰. 멤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폰이라고 볼 수 있는 LG의 Q6. 네, 지금 한 Q9인가? 그때쯤 나왔나? 지금은 Q가 단종됐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을 동생이 유학 가기 전에 샀는데 동생이 그 유학을 가고 나서 4년 뒤에 돌아와요. 그래서 4년 뒤에 절대로 이 핸드폰, 이 케이스를 바꾸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케이스를 바꾸지 말고 느끼해, 진짜로 아 내가 동생이랑 많이 되게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써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스티커가 있었는데 스티커 전부 다 이렇게 까지고 동생도 필리핀에서 똑같은 케이스 안 바꾸고 쓰고 있어요? 네. 이 핸드폰의 특이사항은 절대로 안 깨져요. 일부러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진짜로 제가 하지 마. 아까 근데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던졌는데도 안 깨졌어요, 진짜. 자, 지우가 이제 약 몇 번 정도 떨어뜨린 것 같아? 70번 이상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일부러 떨어뜨린 게 30번? 해도 바꾸려고? 바꾸려고? 네. 아니, 너 바꿔줘. 잠금하면은 이렇게 뭐지? 이 사진이 그 제가 아는 누나랑 아는 친구랑 제 사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바꾸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아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 무슨 사연 들어보자 좀 들어보자. 원래 제 핸드폰에 있었는데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꾸면은 또 이걸 다시 못 보잖아요.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유튜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네, 또 카카오톡. 그리고 세 번째가 인스타그램. 홈 트레이닝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맞아 이거 되게 유용해요. 이게 이거. 운동할 때 되게 좋은 거예요. 핸드폰이 작아서 한 손에 잡기 쉬워요. 단점은 핸드폰이 너무 작아서 그 화면이 너무 작아요. 각자의 설명 들어보고 혹시 다음에 핸드폰 바꾸면 이걸로 바꾸고 싶다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저 삼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킹과 넬지레맥. 저는 아이폰 살짝 썼다가 다시 그 삼성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 저도 왔다가 갔다가. 저는 그 다음 폰은 삼성으로 하고 싶어요. 이 삼성 기능이 너무 좋아서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삼성은 뭐 진짜 컴퓨터 같은 거라면 아이폰은 살짝 노트북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안녕. 킹과 넬지. 킹과 삼성. 삼성 쓰세요. 아이폰. 삼성. 아이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 주세요.